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이 벽을 허물다 SES 프로덕션입니다. 이번 주제는 한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 탑10입니다. 물론 특별시나 광역시는 제외했습니다. 너무 뻔하거든요.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한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 탑10. 10위는 남양주시입니다. 인구수 66만 7,022명인데요. 양주시라는 곳이 있는데 그 도시의 남쪽에 있다고 해서 남양주라고 불립니다. 원래는 남양주도 양주시에 포함된 도시였어요. 아무튼 남양주는 서울의 농작물을 판매하는 근교 농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문화재가 많은데 대표적인 예가 조선 왕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땅에 속한다고 합니다. 9위는 안산시입니다. 인구수 67만 5,804명입니다. 경기도 서남부 지역의 공업으로 으뜸인 곳입니다. 근데 별명이 안산드레아스라고 불리는데요. 그 이유가 네임밸류의 강력 범죄가 여기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강호순의 연쇄살인 사건이라든가 조두순 사건 같은 게 안산에서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아마 저런 별명이 붙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실제 치안율은 서울보다도 낮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데요. 경기도 미술관이나 안산문화예술의 전당이 안산에 있고 특히 서울예술대학이 안산시에 있습니다. 8위는 화성시입니다. 인구수 69만 6,587명인데요. 국내 인구 증가 1위에다가 출산율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허나 도농 격차가 꽤 심한 편인데 이런 모습은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7위는 충북의 청주입니다. 인구수 83만 5,412명인데요. 충북의 인구가 158만 명입니다. 근데 청주 한 도시만 해도 83만 명이니까 거의 시 하나가 도 인구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충북의 모든 주요 인프라는 청주에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건 다 청주에 있더라고요. 야구장이나 뭐 도청이라던가 문화시설 전부 다 말이죠. 6위는 부천입니다. 인구수 85만 1,404명입니다. 서울의 위성도시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면적도 적은데 사람은 엄청 몰려 사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전국의 모든 시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가 여기서 열리고요. 공원이 비교적 타 지역보다 많은 편에 속합니다. 5위는 성남입니다. 인구수 96만 7,508명입니다. 수도권에서 제일 첫 번째로 만들어진 위성도시입니다. 사실상 신도시로 이루어진 도시인데 분당이 여기 있습니다. 아직도 꾸준히 개발이 되고 있고 전망이 있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4위는 용인시입니다. 인구수 100만 6,234명인데요.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도시들은 법적상 광역시가 될 수 있습니다. 100만이 넘으면 광역시가 될 수 있죠. 아무튼 용인은 정말로 특이한데요. 2000년에 인구가 38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18년 만에 100만이 됐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런 속도라면 경기도 제1도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용인에는 한국민속촌과 에버랜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백남준 아트센터나 국립국악원이 위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3위는 고양시입니다. 약을 상당히 잘 빤 도시죠. 인구수는 104만 1,597명입니다. 고양시는 일산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명도 측면에서는 고양이라는 지명보다 일산이라는 지명이 더 유명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SNS를 이용한 홍보를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알잖아요? 네, 고양시청 공무원들 약반 거. 2위는 창원시입니다. 인구수 105만 7,179명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가장 규모가 큰 시로 5개나 되는 일반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해 군항제가 여기서 열리고요. 창원의 경제적 규모를 보면 광역시급입니다. 더하면 더했지 아래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눈이 정말로 안 옵니다. 이런 특징들을 보유한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망의 1위는 수원시입니다. 인구수 120만 2,715명입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인구가 많습니다. 심지어 광역시인 울산보다도 인구가 많은데요. 이를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수도권은 서울, 인천, 수원의 삼각벨트를 중심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원 화성이 있는 지역이고 대규모 교통 거점입니다. 지금까지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에 대해서 잘 알아봤습니다. 이상 상식의 벽을 허물다 SES 프로덕션이었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SES 프로덕션의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